일단 저희가 좀 컴백 소감을 말씀드리면 그래도 사실 정말 꿈만 같은 게 이제 믹스 앨범을 활동할 당시에도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그 많은 사랑을 받은 덕분에 저희가 이제 미니 앨범 외쳐서 이제 여러분들께 또 멋진 모습 선보일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엄믹스 활동 당시에 저희가 또 너무 아쉬웠고 사실 모든 게 처음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좀 개인적으로 동현이와 제가 이야기 나눌 때 서툴렀던 부분들이 너무 아쉬웠는데 이번 외쳐업에서는 그런 부분들 보완하고 좀 더 멋진 모습 보여드리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네, 이제 저희를 시작으로 다른 프로듀스 101 친구들이 한두 팀씩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친구들을 음악 방송이나 다른 스케줄 보면 굉장히 힘이 많이 나고 서로 의지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희는 항상 생각했던 게 모든 친구들이 다 같이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항상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 MXL 이번 매치업 저희가 승부수를 띄울 만한 점은 사실 저희가 전에는 많이 보여드리지 않았던 약간 펑크하고 좀 더 레트로풍의 장르의 타이틀곡을 이번에 활동 때 하기 때문에 약간 그런 점에서 신선함을 느끼시고 약간 그런 점이 약간 승부점? 네, 승부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또 경쟁심이 처음에는 이제 같이 이제 연습을 하고 또 서바이벌에서 같이 동료의 많이 느꼈던 친구들이었는데 사실 그런 생각에서 좀 뭔가 처음에는 이제 경쟁심을 생기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엄믹스 활동할 때 당시만 해도 친구들이 잘 되고 친구들이 잘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희도 뭔가 지쳐지지 말아야 되고 그 친구들이 잘하는 영상도 찾아보고 하니까 저희도 이번에도 더 잘해서 그 친구들과 함께 더 좋은 위치, 더 좋은 결과물을 얻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오오